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저강아 ARI와 대유 엔디포스가 또 하한가를 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가 거래 전개 당하는 모습이 제가 그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 이제 위험하니까 조금씩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지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일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지분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호황된 게 아니라 이건 지분 관계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제 김우동 조강 IRI 대표를 구속을 했어요. 근데 조강 IRI는 아시다시피 세 가지 회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엔디포스, 그다음에 뭐 대유 요런 식으로 하면서 각자의 요렇게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면서 진행이 되는 종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김우동이라는 분이 무자본 M&A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요게 오늘 하한가 세 종목 다 진행이 되는 트리거가 됐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면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지만 조강 I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투자 조합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W 홀딩스 컴퍼니 그다음에 우리들 휘브레인 요것만 봐도 이제 아시겠죠? 초록뱀에서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종목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많이 들어왔어요. EV 첨단 소재 이거는 지금 다른 쪽에 있는 리튬 플러스와 연관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죠. 아, 리튬 플러스 또이 리튬 관련이 있나 보네라고 얘기가 될수 있고 여기 보시면 또 골드퍼시픽은 최근에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죠.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고, 요건 라인을 따라가면은 인콘과, 그 다음에 최근에 휴마시스를 인수를 한 미래아인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 영상 링크는 남겨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아세요. 자, 요렇게 또 조강아이라인은 요렇게 21년 1월 20일까지 나르드 투자조합이라는 것으로 통해가지고, 요렇게 또 전환가액을 갖다가 하고, 전환사채 차익을 보고, 뭐 여러가지 일을 해요. 여기 노진영 뭐 이런 분들 보이시고 초록뱀 미디어 딱 보이고 그죠? 원영식, 강수진, 원성준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요쪽이 지금 이제 검찰이랑 경찰의 수사 라인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빗썸 터지고 이런 것도 실질적인 빗썸의 지배하는 사람이 이제 원영식 라인일 거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년 9월을 기점으로 요 9월을 기점으로 박민영과 강준영만 걸리지 않았다면은 이들이 장대한 계획은 2차전지까지 끝없이 이어졌을 거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진원에너지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가 이게 문제가 되느냐? 뜬금없죠. 진원에너지라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회사가 같이 있다고. 엔디포스가 원래는 엔디인베스트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원에너지에 함께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엔디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록뱀들 여기가 자금이 많이 들어온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하이드로 리튬도 초록뱀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EM 플러스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전지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투기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는 사실 상관이 없죠. 회사의 가치와는 다르게 주가는 투기 자금이 들어가서 흔들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돈을 잃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부분은 많다. 리튬 코리아 부분도 과거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영화 회사인데 갑자기 사명만 바꾸면서 리튬 코리아로 갔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이그 엔디포스 이 회사가 설립한 엔비 인베스트먼트와 그다음에 엔디 인베스트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름 자체에서 오는 그런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초록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끼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뭔가 연관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관련 주식도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어쨌든 검찰 수사 방식은 계속 도니까요. 진원에너지 오늘 상한가가 갔죠. 계속 갔어요. 매출액 보시면은 뭐 여전히 안 좋은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유상증자가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3,000원대에서 지금 17,320원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주가 차익을 5.5배 이상을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시가총액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죠. 그럼 이거를 이득을 보는 사람은 어쨌거나 뭐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분들이 되겠죠.
뭐 얘기가 많습니다. 리튬 기업,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뭐 미국의 영어 인수 자금을 추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IRA를 뭐 시행을 되고 있다. 뭐 엑스트라니 이것을 갖다가 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회사예요. 항상 보면은 왜 그런지 몰라도 국내 회사보다는 이스라엘이나 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뭐 캐나다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수도 국내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국내에 합작 회사를 열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에코프라비엠이나 나머지 애들한테. 근데 굳이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해본다는 거는 뭐 어쨌든 좋습니다. 뭐 진행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최대 주주가 여기는 엔투텍과 MJ 홀딩스 컴퍼니 그리고 리튬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리스크가 있음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있는 유상증자나 CB인수, 그다음에 뭐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기간이 12월 달에 했으니까 23년 12월 21일까지는 전환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그때까지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날짜에 갔을 때 전환하지 않고 원금 플러스 이자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쪽으로 차익을 보면 되겠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지인들끼리니까 사람 사는 일이니까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뭐 주가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요런 식으로 장외 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팔면서 주가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3,600 얼마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한국 채권 투자 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주 보이는 곳이죠. 세력 지도에 있는 곳에서 자주 보이는 세력 지도 종목들의 CB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다. 제일 강한 게 나노메딕스부터 진행이 되었었고, 거기다가 바른전자도 진행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으면서, 제가 여기가 나오는 곳이 주로 조경숙 라인이 많이 나오더라. 조경숙 이사님 라인이 많이 나와서 2840원이라는 좋은 단가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죠? 여기도 분명히 뭐 23년 12월 21일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만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보시면은 뭐 1임 계약 해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환사채가 남아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또 지앤원 에너지에 신주가를 갖다가 꼭 이렇게 전환사채를 갖다가 날짜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경영권 관련 계약을 해가지고 장외로 매매를 계약을 한 요런 투자조합, 기술조합 요런 애들이 있잖아요. 리튬 코리아도 있고. 여기서 이거는 자금을 충분히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1년 보유 기간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매도를 하고 기간 내에 공시를 하지 않고 향후에도 상관이 없죠. 대신 벌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최대 주주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이런 식으로 차익을 보고 나갔음에도 한 4, 5개월, 6개월 후에 공시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EM 플러스. 거기에 나오시는 이제 감귤 협동 농협 그쪽에서 이런 행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이게 지금 벌금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뭐 3천만 원이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샀던 거, 장외에 샀던 거를 갖다가 차익을 실현하고 후에 공시내고, 그죠? 그 다음에 원금은, 아까 전환사채 원금은 이자로 돌려받는다. 깔끔하잖아요. 엔투텍 한번 볼게요. 엔투텍도 오늘 상한가 같이 갔어요. 그러면 엔투텍은 엔투텍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엔투텍 주식으로 이익을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게 아니라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유상증자를 했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쪽이 분명히 있겠죠. 이거 뭐 시가총액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한계 기업은 똑같으니까 재무는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엔투텍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알고 계시죠? 21년도 10월 22일날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 취득에 따라서 신규복으로 들어와요. 자,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가 조경숙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경숙의 자제분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회사. 그래서 관련 기사를 좀 찾아보면은 세종메디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몇 개의 회사가 더 나옵니다. 여기 네오팩트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카나리오랑, 카나리아 바이오랑, 그 다음에 HLB랑, 그 다음 무슨 뭐 이스트,
그다음에 위에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초록빔들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 변동 내용 엔투텍에도 보시면 아까 한국채권투자은행의 지앤온 에너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784원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행사가액이 전환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아까 봤었던 23년 12월 21일에 행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엔투텍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라이아 투자조합이라는 곳이 22년 11월 9일날 모든 것들을 갖다 청산을 하고 나가요. 전환가 조합원 들 거를 모두 다 합산을 한 다음에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조기 상환을 하고 일부는 홈볼트 조합의 4인에게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 보면은 과거부터 신기했던 사람 많아요. 여기 배성민이나 노진영이나 김지수 이분은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하이드로 리튬에 있는 분.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의 과장이지만 나이에 비해서 과장일 리는 없다. 이거는 아마도 관계기업 특수관계인의 이제 자제거나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에 어쨌든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 원성준 이분은 뭐 뻔하죠. 초록뱀 라인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엔투텍에는. 자 초록뱀 E&M 다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제 모든 것들이 알겠어요. 아 노진영, 배성민 뭐 그 외에 이렇게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IOK 컴퍼니의 엔터사업 본부장이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초록뱀도 IOK도 지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연관관계만 본다고 하면은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플러스로 아까 보셨던 김지수까지 나와서 하이드로 리튬도 똑같다. 제가 이런 부분에 갖다가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가 등락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회사 자체에서 어떤 액션을 보여준 거는 크게 없어요. 주가 등락만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것이 나머지 리튬 회사들도 동일한 거죠. 엔투텍이 가지고 있는 뭐 유가증권 이거를 보면은 노터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HLB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나비스 피델리스 5호조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엔투텍의 최대 주주였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봤더니 더 E&M이라는 곳의 최대 주주예요. 전기에 분명히 요거를 갖다 청산을 했었는데 무려 20억 9천만 원이나 주고 이제 취득했던 걸 갖다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E&M이라는 곳을 갖다가 이제 딱 보고 있는데 더 E&M KH 쌍방울 종속사 구성구도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기사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관련성은 분명히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뭐 5호조합과 2호조합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하게 100% 순결하다고는 보기가 힘들겠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세력지도 엄청나게 지금 엮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오늘 문제가 됐던 그런 회사인 거고 앤디 인베스트먼트는 더 E&M이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앤디포스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러면 앤디포스랑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려고 했었던 지앤원 에너지도 분명히 조금의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오늘 이야기고요. 여기 세력에 관련되어 있는 국보나 뭐 나머지들 여기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보이시죠? 보시면 한국채권투자운영이 이런 식으로 EM플러스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초록뱀 컴퍼니를 통해서 여기 있는 쌍방울이 IOK 이거는 거의 임원들이 겹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을 과거부터 그러니까 이 IOK가 겹쳐지기 과거부터 투자조합을 통해서 계속 자금을 갖다가 확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주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거 뭐 그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뭔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거의 반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768원으로 떨어졌다. 거의 이것도 투자 수익률이 80에서 90%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앤원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지만 충분히 지금 고점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 회사 자체가 이렇게
빨리빨리 무엇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뤄가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식의 그래픽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80% 이상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대유. 대유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무슨 뭐 농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았고. 그럼 여기도 보시면은 장난이잖아요. 그죠? 뒤로 더 돌려지지 않네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테마를 탔습니다. 이거 아마 뭐, 대북 관련 곡물주 사료 뭐 이런 걸로 해서 막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 와서는 좀 인수를 받고 조금은 등락이 없다가 오늘 와서 좀 많이 무너지는 상황. 이것도 근한 4, 5년 내에 뭐한 마이너스 80%에서 90%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앤원에너지 한번 볼게요. 지앤원에너지는 주가가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투기 자금이 붙은 거예요. 투기 자금이 붙어서 모든 리튬주가 특히나 소형주들의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고점을 어디까지 찍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뭐 이루어지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기업이 이제 보통적인 체력이 있는 건데 그 체력을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거의 이런 거는 무슨 예전에 코데즈 컴바인이 미친 듯이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코데즈 컴바인 한번 볼까요? 코데즈 컴바인도 보시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 여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때 이렇게 지수가 품절주로 이슈로 이만큼 올라가서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까지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때 샀던 사람은 이게 얼마냐면 460만 원이에요. 460만 원. 근데 지금 2,000원으로 돼 있다. 거의 이거는 뭐 99.9%의 손실이죠. 그래, 이런 종목들은 사시면 안 된다. 지금 전체적인 테마가 하이드로 리튬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의 실제적인 가치는 절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의 가치를 보여주기 이전에 기술이나 생산력이 보여주기 이전에 주가가 벌써 갔기 때문에 이런 주가들은 다시금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매출을 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오버슈팅 이론 때문에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건 좋지만 뭐 어느 정도 회사의 적정성은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변 관계가 너무 지저분한 이런 종목들은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이나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고 어쨌거나 가디언즈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는 손을 대지 마시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